안녕하세요. 성도견 살아요. 배칠수입니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12월 30일 저희가 업로드한 날짜인데요. 자, 여러분은 요즘 뭐 하십니까? 다들 연말 연초 분위기에 들떠 있죠. 예, 저희 제작진도 흥하면은 뭐 어디 가서 안 빠지기 때문에 오늘 올 것이 왔다는 이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컨트리 뮤직과 성동구의 찰떡 라이브 송년 특집. 마음 따뜻해지는 컨트리 음악과 함께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 뉴스 베스트 5를 집어볼 건데요. 송년 특집 배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뭐 분위기 진짜 대박이었어요. 콘트라베이스가 막 둔너 있고 기타, 벤조 뭐 해서 아주 뭐 음악해온 그런 기분인데, 자 먼저 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컨트리 공방입니다. 네. 뭔가 분위기 바짝 말라 있는데요. 건조하네요. 뭐 힘들어요?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컨트리 공방은 어떻게 어떤 팀이에요? 컨트리 음악을 하는 팀이죠. 어떻게 뭐 전화 연결할 걸 그랬나요? 네. 컨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트리 장르 중에서도 블루그래스라고 하는 장르를 네, 저희가 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네. 전통 음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 그 장르를 바탕으로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감성이 한국적인 감성이 많이 나오는 음악을 그런 바탕 위에서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컨트리 하면 뭐 저쪽 뭐 내시빌 지역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전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뭔가 컨트리 공방의 음악은 우리 느낌도 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비슷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확 사네요 왠지. 네. 자, 저희가 두 달을 주시하고 있던 팀이에요. 예, 이게 한번 모셔야겠다 해서 제작진들이 어떻게 힘을 써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모시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 일단 이렇게 총 다섯 분이신데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한 분씩 하고 나서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지금 말씀 계속 주신 게 윤종수 씨인데, 네, 그죠? 네, 한 분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컨트리 공방에서 피드를 연주하는 윤종수입니다. 네. 네,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있는 서지명이라고 합니다. 아, 기타에서 서지명 씨가 치는 거구나. 네. 아, 기타 좀 봐야 되겠다. 기타가 전 제일 꽂히더라고요. 아, 자, 또 다음 분이요. 콘트라 베이스의 송기하입니다. 아, 송기하 씨. 그 베이스 그 큰 거? 네. 큰 거. 자, 네, 또. 저는 보컬과 만돌린의 김예빈입니다. 역시 보컬이지. 이제 보컬인지 좀 그렇고. 자, 마지막. 네, 저는 벤조와 네. 그 도브로라는 슬라이드 악기를 맡고 있는 장현호입니다. 아, 혼자 두 개 하시는구나. 네. 아, 두 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들과 오늘 음악도 들어볼 거고 많은 얘기 나눠볼 건데 일단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위해서 아, 저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공보 담당관 방송 미디어 팀의 윤영호 PD를 쉽게 모셨는데요. 네, 너무 쉽죠. 네, 예, 예. 본인 소개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할 거예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윤영호.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 담당관의 방송 미디어 팀 윤영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컨트리 음악 좋아하죠 우리가 또. 네, 좋아합니다. 저 감성 자체가 또 제가 좀 그쪽이에요. 아. 네. 근데 이 컨트리 공방의 음악 아까 뭐 분위기 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라이브를 이제 한번 듣고 나서 막 아, 이런 음악이구나 해야지 뭐 설명 키고 해봐야 뭐 소용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라이브는 바로 들어갈까요 한번? 네. 네. 어떤 곡 해주실래요? 붕어빵이라는 곡인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간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묵, 붕어빵 이런 아이들. 아니 붕어빵 쉽게 못 사 먹어요. 아 그런가요? 잘 없는데? 세 마리 천 원 저희. 아니요, 잠깐 파는 데가 없어요. 다시 좀 좋게 좀 설명해 주세요. 붕어빵 쉽게 사 먹을 수 없고 자 어떻게 예 어떻게 성동에 넣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컨트리 공방 뭐 이야기해 뭐 합니까? 음악으로 얘기해야죠. 컨트리 공방의 붕어빵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네.
내 마음의 애인보다 더 좋은 걸 더 좋은 걸 따뜻한 우댕 국물 하얀 눈 소복소복 쌓여있는 거리마다 훈훈하게 훈훈하게 보랑보랑 고근한 고구마 포장마차 붕어빵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걸어오네 나는 너의 허전한 옆구리를 감싸줄래 부르자마자 또 빠르게 앉으셨네. 물 좀 드세요. 예, 고생하셨는데. 아, 라이브로 붕어빵 듣고 왔습니다. 야, 정말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보컬이 네. 돋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쿠스틱 기타가 많이 전면에 많이 나오고요. 사실 뭐 콘트라베이스는 계속 깔려 있긴 하지만 기타가 야, 뭐 예. 여성 기타리스트 중에서 어 정말 놀라운 네. 손맛이 아닌가. 어 이게 튕기는 게 힘이 장사예요. 네. 장사. 아, 예, 아, 잘 들었어요. 자, 음악과 찰떡으로 맞아떨어지는 뉴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 뉴스 베스트 5입니다. 2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뽑았다고 해요. 참 머리 맞댔다. 야, 오랜만에 쓰는 표현이다 이거. 예, 예. 정 PD님, 네. 5위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자, 5위입니다. 빠밤. 자, 저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저런 부분에 예, 저 부분이 굉장히 그런 괜찮죠? 예, 예.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하나, 예. 둘, 셋. 빠밤.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5위는 이제 교통 뉴스입니다. 이 먼저 이 마을 버스 얘긴데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 지하철 쪽으로 가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지하철 쪽으로 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 성동구에는 또 왕십리역이라고 이 대표적인 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왕십리역을 어떻게 가냐? 어, 마을버스 노선들이 예전에는 뭐 별로 없었어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요정밖에 없었는데 올해 이제 이 기존에 이제 03번 노선을 이제 03-1번하고 03-2번으로 나눴고요. 네. 그리고 성동 14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십리동, 행당동, 금호동, 응봉동 요 일대 주민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 왕십리역 지하철을 좀 사용할 수 있으시게끔 네. 저희가 이번에 버스를 좀 늘렸고요. 어, 진짜 그랬어야지. 네. 네. 그리고 이 스마트 하면 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스마트 하면 성동구. 성동구. 네.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횡단보도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스마트 횡단보도? 네. 어 그건 뭔가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게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 길거리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차를 보면은 어둡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미 빨간불 신호등이 네. 들어왔다고 하도 네. 그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옷을 입으시면은 어두우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센서들이 작동이 됩니다. 해갖고 센서에 작동이 돼서 이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멘트를 하죠. 이 무단 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멘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정말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또 경험을 해봤는데 네. 딱 이 신호등 앞쪽에 가면 이 불이 켜져요. 이 빨간 불, 파란 불 이런 게 정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발 밑에 이렇게 켜져가지고 이 밑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발 켜지고 이 나도 모르게 조금 앞으로 살짝 찾기로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이런 식의 멘트가 또 나오고요. 그런 멘트 할 때 저를 부르셨어야죠. 어이 거기! 뭐 이런 거 저희 해줄 수 있는데.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한 두 개 정도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한 11개 정도 그리고 차후에 차츰차츰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성동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데는 돈이죠 돈. 예산이 그렇죠. 문제인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뭐 전 서울, 전 대한민국에 아 좋죠. 이거는 퍼져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단 무단 횡단 하시는 분은 없어야 되겠죠. 아 당연히 네. 그건 그렇지만 자 우리 컨트리 공방 여러분 듣고 계셨는데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보행자로 도로를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을 수도 있었지 네. 않겠어요? 갑자기 네. 깜짝 놀래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뭐 중간까지 건너고 있다가 이게 기왕 온 거 마저 건널까? 뭐 이랬대더나 이런 좀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혹시? 맞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무단횡단 하시는데 이제 핸드폰을 보시는데 그래도 한 번은 옆을 봐야 되잖아요 네, 전혀 안 보고 끝까지 그냥 건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막 빵빵 두르고 네, 빵빵 약간 너무 황당해서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당당하게 가셔가지고 그런 욕하고 있죠. 네. 안에서 욕하고 안에서 안 들리게. 안 들리게. 창문 닫고. 근데 사실 요즘 뭐 스몬비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들려주고 싶은 저희 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어떤 곡이에요? 한번 노래해야지 이제 또. 직접 작곡한 네. 장현우 씨가. 네. 아 이게 본인이 겪으면서 작곡을 네, 했구나. 제가 그때 차 안에서 항상 느꼈던 그. 감성들을 가지고 막 욕합니까 노래에서? 아 노래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착하게 표현했는데 그때는 좀 표현이 좋진 않았어요. 예. 근데, 자 그래서 어떤 네. 어떤 노래예요? 네, 앞전 보소라는 노래입니다. 앞전 보소. 네. 상당히 순화됐네요. 네, 좀 원래는 앞 좀 봐라 원래. 그러니까 많이 순화시켜서 앞 좀 보소로. 예 예. 자 이 공목만 듣고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컨트리 공방의 경정을 누리는 노래 앞 좀 보소 이 역시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뜨끔해요. 아, 휴대전화 절대 들고 오르다 하지 말아야지. 자, 앞전보소라는 곡 들었습니다. 아, 자, 그럼 또 얼른 넘어가 볼까요? 윤 PD님? 네.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뉴스 베스트 5. 예. 4위는? 다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4위. 빠밤. 그렇습니다. 자, 4위는 바로 이 성동 안심상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소고기 팔고 뭐 그런. 아니요. 등심상가는 아니고요. 안심상가. 마음이 정말로 안심, 뭐 편안하게 안심이 된다. 받아서 이런 고마워요. 뜻에서. 네. 맛있습니다. 예, 안심. 예. 저도 예. 좋아하는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네. 네. 자, 이 안심상가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게 있는데 그 성동구에서 성수동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네네. 조금 골머리를 썩다가 이제 점차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런 제도도 많이 냈었는데요. 네. 이 중에 하나로 이제 성동 안심상가를 냈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이 안심상가란 내용이 주변 시세의 한 70% 정도의 임대료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임차기간 최대예요. 네, 최대 10년 정도의 임차 기간을 두고 어디서 그런 건물주를 찾아냈죠? 그 조물주의 건물주가 바로 이 성동구입니다. 그러겠지. 이 바로 성동구에서 이 건물주가 돼서 이 임대료가 조금 부족하신 이 영세 상인분들한테 이렇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안심상가로 네. 들어오시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4위 성동 안심상가를 뽑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좋은데 제가 또 여기서 살짝 디테일한 걸 들어가줘야 돼요. 70%인 대신에 7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상권 아니에요? 성수동이 요새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럼 그냥 알겠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성동 안심상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뭐 70% 상권 아니죠? 성수동이라는 200% 상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역하고 또 근접해 있어가지고 와, 정말 교통력도 좋고요. 단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 안 봤네. 전국 최초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 그래요. 홍석천 씨도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맞아요. 폐업을 하는데도 네. 예, 결국엔 그런 식당도 그렇게 되는데 에, 사실 현장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같고요. 맞습니다. 성동구가 이번에도 큰 용기를 내어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도움받은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기 금호동에서 2015년도에 이제 개소를 했던 개관을 했던 이제 어린이 미술관이 헬로 뮤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호동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임대료가 조금 높아지고 해서 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성동 안심상가 한 층을 거의 다 쓰더라고요. 오. 저를 직접 가봤는데 아이들이 체험할 공간도 정말 깨끗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이런 뭐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뭐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예술 작품들 네. 이런 것들 함께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겨울철 맞아서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어린이 미술관 헬로 뮤지엄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어린이 미술관 뭐 이게 뭐 그 운영 주체가 어디건 간에 이건 약간 뭐랄까요 사회 간접 자본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난다는 건 좀 안타깝죠. 조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안심상가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예. 예. 아 이거 큰 도움이 됐겠네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잠시 후 2부에서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뉴스 베스트 5 마저 공개하겠고 그것에 또 걸맞는 우리 또 컨트리 공방의 음악 또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거 맞죠? 네. 구경만 하고 계셔가지고 숨트레도 좀 내고 좀. 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배칠수 씨. 오늘 그 라디오 상당히 잘 들었고요. 성동에 살아요. 이 구조대가 저도 제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런 얘기 쉽게 못하죠. 자 과장님. 네. 아이고 누님. 야 입이 안 떨어져. 워낙 어려 보이셔서 입이 안 떨어져 누님이란 말이. 1미터까지만 치워주면 됩니다.
아, 1m. 어, 다시 한번 쳐세요. 아, 내 집 앞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네. 저희가 공연 갔을 범위를 때도 범위를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 거죠? 범위? 아, 잠깐만요. 그 사투리 다시 푸는 건가요? 아니지. 확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라 어디까지? 아니, 사실 말이요. 이것이 그 이래서 공무원 이거 또 이거 풀어 가지고 아니, 또 캐릭터를 그냥. 한번 잡은 말이요. 네, 잠시 또, 예, 참 저희 지나간 과거를 들었네요. 예, 좀 듣고 왔는데 9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어, 그간의 방송들이 기억이 나고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이. 어, 팟캐스트 팀도 팀이지만 또 한편 출연해주신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것들이 좀 생각이 하나하나 납니다. 내년에도 쭉 좀 이어가야 되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자, 팟캐스트 제작진 뽑은 성동뉴스 베스트 5, 윤PD님. 예. 이제 3위 차례죠? 3위 가겠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이제? 예? 이제 저건 아니, 괜찮아요. 해야 돼요? 예, 하나, 둘, 셋. 빠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업체들이 이제 음식을 얼마만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를 저희 성동구에서 이제 주방 사진과 영상을 이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 조금 해소하게 그때도 하는 참 네, 좋은 제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몇 개 정도 업소가 함께 하고 있나요? 23개 정도 업소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달 그 업소들은 23개가 적은 게 아니죠. 파급력이 엄청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좀 더 많은 업소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컨트리 공방 여러분, 여러분도 배달 음식 이용하잖아요. 소비자라서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배달보다는 집도 홀에 가서 먹는 편인데 송기아 씨 네네 남을 못 믿는 분 의심 많고 좀 그런 편입니다. 의심 많고 의심 배달 안 돼 내가 가서 먹어야 돼 주방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송기아 씨 네. 지나가다 보면 홀이 없는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보면 약간 의심스러운 분들이 그렇죠. 저희 동네도 빨리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기아 씨 같은 분들이 지적을 좀 해줘야 돼요. 지나가다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서 얘기하시고 네. 저기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 참여하세요. 예, 그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사실 누구나 송기아 씨처럼 느끼죠. 네. 그 맞습니다. 배달 전문 식당들 보면 좀 홀이 없어요. 맞아요. 그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성동에서 참 좋은 일 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참 많이 그 배달 음식점이 많이 늘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했죠. 네. 김혜미 씨도 그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진 않는데요. 한 번씩 시켜 먹으면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번호만 다르고 한 군데 그래. 저거 많아요. 감자탕 집이랑 뭐 족발 집이랑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알탕을 한번 옛날에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귀여운데. 알이 무슨 까만 거무죽죽한 알 같은 게 거무콩 같은 게 그래서 먹으면 맛도 당연히 이상했는데 이상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도 너무 불친절한데 바빠 죽겠거든 거기 지금 계속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젓가락에 칼국수 찍게 오잖아. 그 집에서 칼국수도 배달하거든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어느 집인지 좀, 예, 예. 그 이후로는 뭔가 신뢰가 예. 깨졌던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동구는 아닌 것으로 네 성동구 아니었습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배달 음식점도 주방을 공개하는 것은 서로 간에 그게 득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클리어하게 공개하는 집들이 아무래도 우리 같이 네.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자 유피드님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둘 셋 빠밤. 아유 좋네요. 자 요새 AI 스피커 AI 스피커 되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동구에서는 4월 달부터 이 행복 커뮤니티라고 해서 요 AI 스피커를 이 홀몸 어르신들께 500분께 이렇게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돌봄 서비스와 이 IoT 사물 인터넷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걸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예, 이제 나중에 좀 많은 분들에게 점점 더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더 좋겠고 자 이런 아이디어들 참 성동구가 많이 내고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제가 정말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성동구는 실천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도움받은 사례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 얼마 전에 이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한번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르신이 이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예.
미끄러지셨답니다. 네. 미끄러지 엉치뼈를 좀 다치신 것 같은데 못 일어나시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AI 스피커로 해서 뭐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그게 AI 스피커가 인식을 해가지고. 와우. 그래서 이 소방관 그리고 그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네네. 여기로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네. 지금 완치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야,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한 네 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세상이에요. 자,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네요. 네. 자, 컨트리 공방 여러분은 어떻게 뭐 인공지능 필요 없이 직접 부모님 케어해 드리잖아요. 장현우 씨 뭐 맨날 집에 가고 뭐. 그래서 집이 가까운데요. 아, 그러네. 괜히 얘기했는데. 네, 장, 그 장모님 댁에 이게 있더라고요. 예. AI 스피커. 예. 가지고 그걸로 계속 노래를 트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네. 오, 그래요? 유용이시래도? 네, 저는 부산이 집인데 네. 뭐 부모님이랑은 이제 영상통화로 자주 네. 연락을 하는데 집에 갔는데 하고는 네. 엄마가 딸내미 일로 와봐 이러면서 소파에 딱 앉히는 거예요. 본인의 첨단 어떤 그런 네. 현대인이다 이거지. TV 앞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진이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말씀하세요 뭐 그러잖아 왜. 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이랬더니 컨트리 공방 음악 틀어줘. 아야. 지금 오늘 똑같네. 이야. 신기하구만. 그게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그마저도 신기하죠.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찌보면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컨트리 공방은 또 이렇게 또 즐겁게 얘기 나눠봤는데 참 말 시키면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음악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타향살이 하면서 엄마 보고 싶은 순간을 그렇지, 네. 그렇지. 컨트리 음악으로 하고 친구들은 막 팔짱 끼고 뭐 마트도 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막 특별한 순간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길 가다가 모녀 걸어가는 것만 거면. 봐도 순간순간 서러움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빈이는 엄마가 없나? 나도 엄마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나도 엄마 있다. 야, 이거 뭐 기말 필요하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노랫말이 뭉클합니다. 예, 누구나 엄마가 있죠. 천지에 계시냐 안 계시냐 떠나서 인간은 누구나 엄마가 있죠. 예, 우리는 인조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요. 엄마가 참 그 보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인데 나도 엄마 있다. 야, 곡목도 파격적이에요. 어찌 보면.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뉴스 베스트5 대망 1위만이 남았네요. 네. 자, 마지막 준비해볼까요? 그걸로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밤 말고 빰빠라밤 이걸로 가겠습니다. 빰빠라밤까지만 하면 돼? 빰빰빰빰빰 다 해야 돼? 한 번만 짧게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건 제 겁니다. 아, 그러려고 그랬군요. 야, 저 잔머리를. 예, 자, 얘기해주세요. 1위입니다. 1위 바로 이 팟캐스트 제작진이 이제 뽑은 이제 성동뉴스 베스트5 1위면 이제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런칭입니다. 박수. 자, 그동안 이 출연한 이 공무원분들만 해도 한 13분 정도 되시고요. 그렇죠. 8회 정도 방송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연예인분들도 오늘 출연하신 분들하고 다 해서 한 13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게다가 이제 구의회 의장님하고. 예. 이 교육 지원하는 외부업체 대표님 기타 등등 이 각계에서 많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구정 TMI 많은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완전 하고요. TMI를 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내년에도 이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뵈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우리 배칠수 DJ님, 아 DJ님 맞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예, 배칠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대 구독 좋아요 댓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섭외됐을 당시 방송 한 15분 20분 됩니다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일이고 멀리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 대비 아 이게 타산이 안 맞아. 이게 너무 이게 길어. 처음에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회차가 흐를수록 그 알찬 내용과 또 성동구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해? 어, 진짜야라고 하다 보니 저도 빠지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반가운 마음에 저 또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1시간 30분이 돼도 좋으니까 저는 더 알찬 내용이라면 반갑겠다 이런 말씀 진심으로 드립니다. 자, 컨트리 공방 여러분 어디 안 믿는 얼굴인데 이거 그러니까. 자, 내년에 여러분 한번 시간 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가세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다섯 분이 좋아서 공개 방송 형태로 가수들은 청중 앞에 서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관중.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청사를 이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공간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 많아요. 밖에 뭐 책 관련된 공간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이 공간을 이용하면 공연 형식을 띈 그 공개 방송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약속해 주시겠어요? 너무 좋죠. 아, 박수.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 한번 또 끝날 때가 됐거든요.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윤영호 PD님 마무리 네. 할래요? 네, 저희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성동구 10대 사업이라고 매년마다 이 연말만 되면은 이 괜찮았던 사업들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이 나가는 지금은 아마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성동구의 사업들이 어떤 게 괜찮았는지 이렇게 선정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베스트5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센터 그리고 영월하고 여수에 있는 성동 힐링센터 휴 뭐 그리고 성동 아이맘센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성동구가 이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전국 행정기관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 성동구가 좀 더 스마트하게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다가갈 거고요. 네네. 더 많은 걸 준비할 테니까 네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앞다투어 좋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머치한 인포메이션은 없죠. 구정에 대한 거는 네, 최대한 많이 알려줘서 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내년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그 뭐죠? 인포메이션 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일거리를 자꾸 발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고생하셔야 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고막을 호강시켜 주신 아 우리 저 고막 복지 상향 추진 팬들 아 거창하다 진짜 컨트리 공방 네. 각각 다 한 말씀 하셔야 돼.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편집하면 되니까 쓸 것만 건질 거예요. 자, 우리 저 윤종수 씨는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로 하고 장현우 씨.
네, 이거 어떤 네.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제가 안 들었어. 딴 생각했지. 딴 생각했지. 장현우. 아 예예 예, 예. 자. 우리 저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아. 오늘이 또 업데이트 날 기준으로 11월 30일이에요. 아. 들으시는 분들 지금 2020년에 네.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럴 때 되면 이제 뭐 주제를 안 던져줘도 한 말씀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인기 많아지면 막 말해야 돼요. 자 장현우 씨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하다못해 아. 건강하시라고 그러세요. 네. 좋은 일이 있으시잖아요. 2020년에 어떤데? 아, 제 얘기도 해도 되나요? 어, 네. 그럼요.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저희 아기가 아~ 태어날 예정이라. 송동구에 육아 정책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사를 와야 되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네, 송동구 구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말씀을 마치시는데 내가 그 순간 행복해졌어. 자, 김혜빈 씨, 뭐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한 말씀 하셔도 되고. 네, 네 엄마. 연말에 갈게요. 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저는 한 해 동안 너무 즐겁게 잘 보내서 네네네. 내년에도 올해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더 욕심내지 않고 올해만 같아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김혜빈 씨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만 같아라 같이 행복한 얘기가 어디 있나요? 그죠? 저는 진짜 올해 안 좋았거든요. 애가 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자, 송기아 씨. 공개 방송 때 불러주시면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네, 뵙도록 하겠고요. 서지명 씨, 우리 저 기타 튕기는 힘이 장사. 네. 지명 씨. 내년에도 기타 튕길 수 있게 많은 활동이랑 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기대하겠고요. 꼭 아까 얘기 나눴던 공개 방송형 뭐 해서 꼭 한번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윤종수 씨. 네, 네. 정리 한번 착 시원하게 해주시죠. 저는 그 한양대 저기 03학번이어서 아~ 그래서 정말 오래 살았고 여기 주변 너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저는 눈으로 보고 좋아진 발전상만 봤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내용물을 보니까 네, 그 스마트 신호등 그리고 네. 또 뭐 주방 공개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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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장현우 씨.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 진짜 너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 맨날 무당냉담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맛없는 거 많이 시켜 먹긴 했는데 이제 너무 여기 사시는 구민들 진짜 행복하실 것 같고 제가 봤는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네, 더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년 한 여름쯤에 컨트리 공방 말고 윤종수의 네, 윤종수의 뭐 하나 네. 내가 생긴다에 내가 건다 내가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컨트리 공방 감사드리고 꼭 공연을 한번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 윤영호 PD 고생했어요.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노래를 좀 한 두 이슈 동안 노래를 안 했어요? 노래 한 곡 남겨놓고 가야죠. 네,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그 신부에게 바치는 신랑의 노래로 축가로 처음에 만들었었던 곡인데 네. 성동구 이제 2020년에도 꽃길만 걸으시라고 마지막 축복길이란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컨트리 공방의 축복길 들으면서 이 시간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컨트리 공방의 축복길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컨트리 공방이 고생 많았어요. 라이브로 네 곡 이게 또 직접 연주까지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무대에서 더욱 자주 뵀으면 좋겠고 저희랑도 꼭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컨트리 공방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성동구청 공보 담당관 방송 미디어 팀의 윤영호 PD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배치수의 성동이 살아요 8화는요 컨트리 음악과 함께 팟캐스트 제작진이 뽑은 성동뉴스 베스트 5로 꾸며봤습니다. 2019년 예, 정말 결국 2019년도 다이나믹 한게 됐죠. 예, 저도 성동구와 인연을 맺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고 많이 그런데 그중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마인드가 이렇구나 하는 대목은 저도 이번에 깨우쳤습니다. 저도 참 그 천생 공무원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형 그야말로 공무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보기 전에는 참 형제끼리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 갖지 않기로 했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어도 공무원들은 힘이 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가족끼리 격려해주고 또 동료끼리도 격려해주는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배철수의 성동에 살아요 2020년에도 이어집니다. 꼭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질책, 어떠한 제안도 달게 받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시는 것이 저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